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수익형 주택, 즉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0 타경의 5108호입니다. 1월 18일 안산 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소재지는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276-2번지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4억 9,836만 5,700원이 되겠고요. 최저 가격은 감정 가격의 약 70%인 10억 4,885만 6,000원이 됩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260.9제곱미터입니다. 약 79평 정도 되죠. 78.92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259.27제곱미터, 78.43 정도 됩니다. 2013년도에 건축된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네,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보호구역이고 택지개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53만 5천원이 됩니다. 네,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광명입니다. 광명의 주공 8단지 아파트고요. 하한 주공 13단지, 여긴 7단지 이렇게 되죠.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바로 이 주공 8단지 아파트 옆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에는 구름산 도시 자연공원이 위치해 있죠. 공원 바로 아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네,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네, 이렇게 택지지구가 된 곳이 일부분이 주거지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로 되어 있죠. 네, 바로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도 예쁘죠? 네, 바로 이 주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예쁘게 지어진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렇죠? 네, 바로 이렇게 외벽도 깔끔하게 건축된 수익형 주택입니다. 수익형 주택이죠. 동네도 깨끗하죠. 깔끔한 동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곳에 뭐 일부 부분은 모두 다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부분은 직접 들어가서 거주하셔도 되는 아주 깨끗한 광명에 있는 광명 소하동에 위치한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주택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 들어가는 입구네요. 네, 주변 환경이 되겠죠. 네, 1층 현관 입구가 되겠습니다. 네, 평면도가 아주 복잡하게 나와 있죠. 1층, 2층, 3층, 3층짜리 주택이 되겠죠. 네, 현재도 이게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과 동일화가 되어 있는지는 그것은 뭐 확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뭐 애떤간에 건축물 대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뭐 1층에 한 세대, 2층에 한 세대, 2층에 두 세대네요. 3층에 한 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이것과 동일할지는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것은 참조만 하시면 되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건물이 꽉 차 있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수익형 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아주 예쁜 집이죠.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